이번 순서는 오순옥 신앙송가의 낭송 읽겠습니다. 네, 오순옥 신앙송가는 충혜대상을 수상한 현여 시인이자 신앙송가로 봉사하며 예쁘게 삶을 지향하는 아테나예술초음연합회 명인 지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세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부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그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발판에서도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곱게